브러쉬를 이용해서 덜어놓았던 컬러를 붙여주세요. 원하는 부분에 그려줄게요. 브러쉬를 닦아주신 뒤 C44번 비둘기 컬러를 붙여주신 뒤 동일한 방법으로 그려주세요. 브러쉬를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덜어놓았던 C06번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주신 뒤 겹쳐지게
색깔을 묻혀주셨으면 30초 큐어들어 갈게요. NCJ 아트 브러쉬 세트 중에 하나인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블랙 컬러를 묻혀주세요. 나뭇잎을 그려줄게요. 나뭇잎을 그려주셨으면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30초 큐어가 끝이 나셨으면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테두리 라인을 그려줄게요. 테두리 라인을 그려주셨으면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30초 큐어가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매트탑젤을 이용해서 마무리 해줄게요. 매트탑젤은 디자인이나 드로잉 후 바로 마무리 하실 수 있고요. 미경화가 전혀 남지 않아요. 이렇게 매트탑젤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셨으면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첫 번째 아트와 두 번째 아트가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시원한 나뭇잎 네일 아트가 끝이 났고요. 지금까지 NCJ 에듀케이터 김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